안녕하세요, 김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물감을 틴 케이스 팔레트에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 물감들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한 10년은 된것 같네요.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육아를 하다 보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된 물감도 가지고 있게 되네요. 지금은 홀베인 쓰고 있지 않는데 예전에는 홀베인을 썼네요. 딱딱하게 굳은 건 버리고 이렇게 말랑하게 아직 굳지 않은 물감만 골라봤습니다. 그래도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굳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틴 케이스는 문교에서 나온 거고요. 12색짜리로 준비를 했고, 아담아, 여기 안에 이게 케이스 청소하실 때는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면 여기 손잡이를 드러내고, 뭐 물이 들어간다든가, 물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여기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철로 되어 있다 보니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로 오래 두면 녹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드러내서 닦아주면 됩니다. 가격이 착해요. 2,700원 주고 샀는데 다른 수입품 팔레트도 있었는데 어느 거 살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가격 저렴한 걸로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랑 거의 똑같아요. 느낌, 열고 닫히는 느낌도 그렇고, 별다른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물감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요것도 문교에서 나온 거고, 요건 다른 브랜드 세르지오에서 나온 건데, 가격은 둘다 비슷해요. 1,000원 정도 줬고, 저는 일부러 이거 지금 사이즈가 화면에서 봤을 땐 비슷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일부러 따로 샀거든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고 세르지 두께가 약간 두껍네요. 그래도 전체 사이즈는 거의 가로세로다. 비슷한,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를 공격을 먼저 넣어볼까? 이렇게 물감을 넣어서 고정시킬 겁니다. 그럼 이제 물감을 짜서 한번 파레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색상별까지 마무리했네요. 이제 바레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넣어주면 더잘 들어가요. 밀면서 넣어주면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레트 정리하면서 10년 동안 서랍 속에서 잠자던 물감이 깨어났네요. 요즘 꽃그림 그리면서 붉은색 계열 색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바레트 정리하면서 그 고민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 보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페라 색깔을 넣었더니 바레트가 환해졌습니다. 이제 케이스에 넣어볼게요. 이제 오늘 틴 케이스 팔레트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